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B컷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죠.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하여 한국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가지고 댓글에서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위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미국 금리라는 게 아니 이 금리라는 것 자체가 무슨 기계처럼 떨어지면은 집값이 오르고 오르면 뭐 주식이 폭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금리가 움직이고 달러 가치가 움직이고 시중에 돈이 풀리거나 긴축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있어야지 금리 변동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체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댓글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좀 빨리 그리고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대출이자가 좀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데미지를 그대로 입었잖아요. 매달 내던 대출이자를 두 배씩 내면서 장사를 하려다 보니 순수익이 줄고 때에 따라서는 은행 이자 내느라고 적자까지 보기도 하는 거를 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금리 좀 내리고 이자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뭐 현재 포지션에 따라서 저랑 반대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장이 좀 돌아야 됩니다. 돈이 은행에만 처박혀 있고 채권에만 처박혀 있으면 안 되고 시장에 돈이 좀 돌고 부자들이 돈을 좀 써주고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사업장에 좀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돌려면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돼야 돼요. 2022년부터 23년 그리고 24년 지금까지 고금리 시대를 살아왔으니 지금부터라도 좀 금리 좀 내려서 숨통을 좀 튀어줬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어떡하지? 또 악플이 달릴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제 생각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입니다.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던 것이 금리 인하 쪽으로 턴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한미 금리 차가 1.5%로 좁혀졌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 와중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3%가 올라서요. 무려 25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2024년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도 주택가격은 3개월 연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에 대비해서 1.27%가 올라서 2018년 9월 이후 무려 7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인하가 된다면 그리고 대출금리까지 같이 인하가 된다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한 것들이 무색해질 수가 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의 금리가 내리는 것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연준이 결정한 것이 국내 시장, 국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가계부채 자체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는데 일단 금융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88대책으로 주담대 전세대출을 쪼우고 있기 때문에 대출의 총량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가 지나갔고요. 다음 달 11일이 되면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가 인하할 것인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이번 이슈로 인하여 집값의 움직임은 10월 말 11월 중순 정도 돼야지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추석이 없는 10월 달 거래량을 알 수 있는 11월 말 정도 됐을 때 2024년 말 25년 초 한국 부동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 부동산의 움직임을 보면 경기, 인천, 수도권 부동산을 어느 정도 다 예측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 부동산의 이슈가 되는 거는 대학가 오피스텔입니다. 작은 오피스텔들이 월세를 100만원씩 찍으면서 소형주택 월세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보증금 1000에 월세 100 이런 식인데요. 최근에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장기화가 되면서 신축 오피스텔도 준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만 준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시장
시장까지도 다 같이 중공 인허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외국인 유학생이 코로나 때 급감했었는데 작년 2023년이죠. 30만 명까지 다시 회복이 됐고 24년에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비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서울 오피스텔의 월세는 고공행진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피스텔 이야기로 좀 빠졌잖아요. 아파트 시장이 워낙에 과열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비아파트 시장도 주목해서 봐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일단 부동산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호가대로 거래가 됐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라는 그 말 자체가 호가가 오른다.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식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띄고 와르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실거래가 뜨는 게 한 달에 몇 개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실거래로 인하여 호가가 올라가죠. 올라간 호가에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 또 뜨고 실거래를 보면 또 호가를 올리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면 호가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국 비아파트의 거래량은 7월 달에 13,500건 정도였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13.5%가 늘어났습니다. 7월 오피스텔의 수익률 또한 5.36%로 2020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강남 아파트 신고가빨이 준강남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준강남권 아파트들이 수도권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고 소형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친 것들이 이제는 비아파트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오피스텔은 철저하게 수익률로 그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름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 투자는 수도권 아무 곳에나 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소형이니만큼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무조건 역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내 직장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역세권. 예를 들어서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7호선 이런 식으로 여의도, 용산, 강남, 광화문권을 통과하는 지하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장을 다니실 때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도 같이 보시면 생각지 못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유튜버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 땅땅무슨땅은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멤버십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무슨땅 멤버십은 땅땅 VIP 등급과 특강 시청 등급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땅 VIP 등급은 2,990원이고요. 땅땅무슨땅에서 제공하는 회원 전용 쪽집게 아파트 브리핑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채널 메인에 진열되어 있고요. 부동산 입지 분석 공부하실 때 쪽집게 아파트 브리핑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특강 시청 멤버십 등급이 있습니다. 12,000원이고요. 말 그대로 제가 만든 5개의 강의, 채널 메인 상단에 진열되어 있는 총 5강의 부동산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러 가기 전에 손품을 먼저 팔아야겠죠. 어떤 부동산에 가야 되고 어떤 곳을 임장 가야 되는지 이게 부동산 투자의 시작입니다. 2강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체크할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3강에서는 부동산을 팔 때 매물 등록 방법, 내 부동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파는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가장 요청이 많았던 것이 갭투자인데요. 갭투자를 실제로 하는 방법, 수익 구조, 그 메커니즘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마지막 5강은 현장 임장 갔을 때 체크할 것들입니다. 현장 임장 시 체크만 잘해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의 5강 특강은 12,000원에 수강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밥 한 끼 가격으로 부동산 투자 5강을 모두 시청하시고 불이니에서 탈출하세요. 그리고 실전 투자를 통해서 꼭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부동산 투자 특강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후에 채널 메인에서 1강부터 바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땅땅 무슨 땅은 부동산 전업 투자자이며 유튜버이며
두 권의 부동산 도서를 집필한 작가입니다. 입지 분석 그리고 부동산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고 있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만든 소중한 강의를 정말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개하고 있으니 멤버십 가입 많이 하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